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약 5,000평 정도 되는데요. 보존관리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발이 가능한 임야입니다. 2차선 접해 있고 상하수도 설치 가능하고 오폐수 정화시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임야는 일반인들이 들만지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임야는 종합건축 대표님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임야입니다. 단종면허 안됩니다. 종합건축 대표님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임야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신속 정확하게 전화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동산입니다. 오늘 드론 영상 가합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야는 정확한 거는 뭐 경계 측량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2주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땅은 제가 봤던 토질은 뭐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암반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암인데 잘 부서지는 퍼석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했을 때 조경석 또 아니면 축대공사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지 면적은 4,936평이고요. 지역은 여기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100% 개발이 가능한 임야인데요. 그건 또 설계사무소하고 또 성주군 쪽 허가까지 문의를 해봐야 되겠죠. 지구단위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면 좀 더 효과를 더 얻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또
또 나중에 설계사무소 소장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 임야는 지금 2차선 도로가 지금 183m 정도 접해 있어요. 그리고 넓은 폭이 145m, 또 길이가 167m 정도 되는 임야입니다. 지세는 지금 보니까 서북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이 지금 2차선 도로 있는 방향이 동남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상하수도 인입 가능하고요. 오폐수 정화시설은 지금 보니까 갈로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협의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뭐 정화지 묻으면 되지 뭐. 그리고 그 임야 안에 있는 산소는 이장을 다 해주시려고 그랬습니다. 사장님께서. 경기 좋을 때 이 임야를 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께서 안 파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계약을 못했던 임야입니다. 성주 읍내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가까워요. 그리고 인근에 이제 용암 IC 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성서계대 한 25분 정도 하면은 대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공장 부지로서는 멋진 땅인데 안타깝게도 공장 허가는 안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만한 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산 너머가 지금 그 고령 다산입니다. 지금 저 앞에까지 2차선이 놓여져 있는데 향후 다산까지 도로가 연결된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산까지 도로 연결이 된다. 계획을 잡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차선 접해 있고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자, 산 안으로 한번 걸어 들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락 1, 2 청년에 가면서 돌간판도 하나 세워놓았네요. 자, 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금 있는 산소는 산주인의 산소입니다. 벌초하러 가는 길이다 보니까 풀을 그래도 치두셨네. 포크레인이 예전에 올라갔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흔적이 있네요. 포크레인 올라간 흔적. 위로 갈수록 토질은 좋네. 표피는 보니까 토질은 좋은 것 같아요. 한 꺼풀, 두 꺼풀 삐끼 내면은 퍼석돌, 청석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축대공사라든지 조경석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또 오랜만에 등산하네. 동산입니다. 동산. 또 이거 산소가 잘해 놨는 것 같아. 펌프진해 보인다. 이야, 요 올라오니까 평평해 보여. 아따야, 산소 자리 나왔다. 서북향을 보고 산소를 썼는 것 같아. 자,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 다 꼭 올라왔다고 뒤다. 소나무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그 조경수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참나무하고 이런 거는 뭐 다 비내야 되겠지. 꿀밤 남은데 꿀밤이 안 비노? 에? 지금 꿀밤이 많이 흐를 텐데 꿀밤이 안 비.
자, 한참 올라가야 되지만은 여기까지 올라오고 수도받게요. 지금 보니까 동남향 쪽으로 좀 높고 서북향 쪽으로 경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밸런스를 맞춰서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밑에 내려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용암면 사곡리인데요. 임야입니다. 임야고 주인장 사장님의 산소는 이장을 다 해주시려고 그랬었고요. 턱에 다 넣을 겁니다. 넣고 그 다음에 이 임야는 개발이 다 가능한 임야인데요. 공장 허가는 하기에 좀 힘들고요. 전원주택 지어서 분양할 만한 땅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동남향으로 높고 서북향으로 좀 지세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밸런스를 맞춰서 동남향으로 토목 작업을 해서 건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동네는 그 논값이 상당합니다. 논도 비싸고,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저 동네는 땅값이 거의 100만원에 육박하는 동네거든요. 이 동네가.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만한 그런 땅인데, 일반인들은 들만치기가 좀 힘들고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합건축 대표 사장님들이 이 산을 들만쳐야 됐다는 생각입니다. 자, 일반인들은 뭐 세금 때문에 이거를 임야를 들만칠 수가 없어요. 그 나라 법이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네요. 자, 그걸 참고하시고. 자,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관계로 지금 그 성주가 지금 도로가 지금 제일 지저분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참외 농사를 지으시려고 객토 작업을 지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논밭에 가면은 막 흙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 뭐 성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외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뭐 접근성이 좋습니다. 대구 뭐 한 25분 정도 소요되니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전원주택 단지로 활용을 하자. 한 번 더 설명을.